그것도 파가 다 있어요. 개파가 반국정파이기 때문에 반골이지 반골. 그래서 제일 큰 게 융성인 거야. 이게 말이야 미술계고 음악계고 무슨계고 지리학계고 수학계고 무슨 농학계고 다 파벌이 있어. 그 파벌이 있는데 제일 골치 아픈 파벌이 미술계. 예? 저 예술 지각자. 음악은 그래도 나타나잖아. 이게 치면은 그래도 우리 들으면 알잖아. 노래하면은 아 잘한다고 하던데. 이 그림은 뭐 저렇게 보면 그건 아주 최고 작품이라고 하니까. 저런 건뭐 저런 미술, 저런 뭐야? 어린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? 어디서 노란 거? 그렇지, 제일 큰 게 홍대파야. 지금 그 저 홍대파는 박서보라고 있는데 박서보 씨가 텐트가 나가서 칠한 거야? 그림을 그린다고 기획된 거지, 이렇게. 그게 저 노란색만 보이는데. 그러니까 저게 정철아, 저것도 제가 약품이라고 그런 거야. 많이 나가는 거야? 날이 춥지? 애들이 프랑스에서 나오는 미술가보다 더 많아. 저기 용이가 어디 갔어? 저걸 다 가거든요. 얼른 안 가. 그렇게 많은 거야. 그러니까 프랑스 전국에서